그러면 이제 근대 올림픽, 성인 올림픽이 있고 청소년 올림픽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근대 올림픽은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의 남작이 창시를 해요. 이 쿠베르탱이 스포츠 광이었거든. 원래 초기 구상은요, 원래 민족주의적 발상이었대요. 이 민족주의적 발상이 프랑스 청년들의 신체를 단련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자 한 발상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요, 당시 1800년대 프랑스는요, 1800년을 전후로는 유럽에서 최강이었어요. 나폴레옹 1세의 프랑스 제국, 그 프랑스 제국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 제국이 그 나폴레옹 1세가 이제 러시아 원정을 실패하고 그 라이프치히 전투를 패하고 나서 이제 빈 체제로 돌아가면서 원래 영토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워털루 전투도 패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는 그 비엔나 체제로부터 엄청난 그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또 보불 전쟁에서 졌어. 그 비스마르크하고 했던 전쟁.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완전히 우울해 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쿠베르탱의 이런 발상은 프랑스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열풍을 몰고 왔어요. 교육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쿠베르탱은요, 프랑스가 몰락한 이유는 프랑스 청년들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이다. 약간 그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내가 다녔던 학교의 역사 선생님 중에 서영수 선생님이라고 있었거든요. 단국대학교의 서영수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한 선생님인데, 서영수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서영수 선생님의 발상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아침 8시에 등교를 해가지고 그 운동장을 돌았다. 응? 그거 해야 된다. 그 남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 그런 발상을 가졌던 선생님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가끔 수업 시간마다 그 드립을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쿠베르탱도 프랑스가 몰락한 이유를 이 신체 허약에서 찾은 거야. 그래서 청소년 교육을 신체 단련과 경쟁 이걸로 딱그 강조를 시작한 거예요. 역시 교육학자. 근데 마침 국제주의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이 올림픽에 대한 구상이요, 프랑스뿐만 아니고 세계 전범위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쿠베르탱은 내친 김에 그럼 스포츠 재전을 하자. 세계 청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자. 응? 그러면 스포츠 재전하자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고대 올림픽이 있는 거야. 역사 그 역사에. 그래가지고 1894년에 IOC를 조직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열린 대회가 이제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었어요. 아테네 올림픽이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한 곳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국제주의, 이 국제주의의 영향으로요, 그 근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돌리기로 한 거야. 로테이션을 돌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이제 순회 방식으로. 근데 이제 월드컵은 한번 개최국에서 한 국가의 여러 도시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아, 물론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그 2026년부터 그 48개국까지 본선 진출국이 확대가 되잖아요. 48개국까지 본선 진출국이 확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월드컵은 이제 한 나라에서 못해요.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하게끔 아마 이제 바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열리고요. 문제는 쿠베르탱이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만들었지만,
그 e스포츠가 전쟁의 빌미가 된다든지 독재에 활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테러의 대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게 있고 나서 1930년대 때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우루과이 월드컵이 193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좀 그런 민족주의적인 문제는요. 그 처음에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던 그 쿠베르탱의 머릿속에 이미 있었어요. 쿠베르탱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보블로 프랑스 자체가 이제 보불 전쟁 때문에 독일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 쿠베르탱이 IOC를 조직을 할 때부터 애초에 독일에는 초청장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독일은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는 참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2회 대회 때 초청장 못 받았어 하면서 독일이 발끈한 거예요. 근데 쿠베르탱이 처음에 이제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전달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하지만 초청장 재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독일은 초청장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제2회 대회 때 불참을 해요. 쿠베르탱이 평소에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공식 스폰서는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예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올림픽 때만 되면 항상 그 한정판 상품을 내놓죠. 그리고 지금 바로 요 위에 있는 오륜기는 세계의 결속을 상징을 하죠. 여기서 오륜기는요, 그 다섯 개의 대륙을 상징을 해요. 파란색은 유럽, 파란색이 유럽, 그리고 노란색이 에이시아, 검은색이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가운데야. 녹색이 오세아니아, 그리고 빨간색이 그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1976년 올림픽부터는요, 이 오륜기가 다섯 개의 대륙을 상징한다는 이 정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오륜기의 바탕색은 흰색인데 지금 이게 약간 그 몰라 PNG 파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게 약간 지금 이게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하고 그 이제 고리 색깔인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국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들이다. 우리도 뭐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쓰잖아요. 태극기도. 그래서 전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역사 속에서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첫 번째는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스포츠예요. 두 번째가 스포츠예요. 그 방송통신 기술에 있어서 전쟁보다 올림픽 때문에 더 발달한 게 방송통신 기술이에요. 왜냐면 올림픽은 지구에서 딱한 군데에서 열려요. 한 도시에서 열려. 그리고 그 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를 해야 돼요. 생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각종 그런 방송 관련 그런 기술들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방송통신 시장에 런칭이 돼요. 아마 이번 올림픽 때는 그 QHD 중계가 아마 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 아무래도 그 기록 스포츠다 보니까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 뭐 초고속 카메라, 약간 뭐 슬로우 비디오, 뭐 이런 비디오 판독 있잖아요. 이 판독 기술, 그래서 오메가나 스와치 이런 글로벌 시계 기업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 재벌들이 올림픽이 오면 다 스폰 투자하죠. 삼성 투자하죠.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이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갤럭시 다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도 올림픽이 그 한몫을 한게 있어요. 제가 아직 미니메트로에서 그 일본을 못 가봤는데요. 그 일본에 가면요. 신칸센이라는 급행열차가 있어요. 신칸센이 그 이제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넘어가는 그 육상교통수단이었고,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때 이때 신칸센이 그큰 역할을 했죠. 그렇고요. 개막식에서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서는요. 개막식에서는 제일 먼저 입장한 나라는 그리스예요. 그 개막식에서는 무조건 그리스가 제일 먼저 입장해요. 올림픽이기 때문에,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그리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리스가 제일 먼저 입장을 해요. 그리스가 제일 먼저 입장하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입장한 다음에는요, 다른 참가국들이 그 개최국의 언어 기준으로 그 사전에 먼저 나오는 나라들이 입장을 해요. 사전에 먼저 나온 언어들이 입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요, 그 가나가 제일 먼저 그 입장을 해요. 한국어로 그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가나가 제일 먼저 입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첫 번째 입장하고 두 번째가 가나가 입장을 했어요. 서울 올림픽 때는. 근데요, 그 특정 국가들 사이의 입장 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때가 있어요. 원래는 그 사전 등록 순서대로 입장을 하는 게 맞는데, 대표적으로 그 서울 올림픽 때는요, 그 원래 이라크하고 이란이, 원래 이라크가 먼저 입장을 하고 그 바로 다음 순서가 이란이에요. 사전 순서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이잖아. 니은 받침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라크하고 이란이 1980년대에 걸프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 걸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나다 순서로 원래 이웃하는 나라지만 입장 순서를 일부러 바꿨어요. 그래서 서로 좀 떨어져서 그 원래 입장한 순서대로 옆에 서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떨어뜨려놨어.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원래 그 외교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약 이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요, 고대 유대인들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이집트도 거의 붙어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역시 서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틴 계열의 문자를 쓰는 나라에서는요, 그 이제 알파벳 순서로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빨라요.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뭐냐? 보통 프랑스, 스페인이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했었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여기까지는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먼저 입장했는데요. 근데 그 독일이 위넨 올림픽에서는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독일어의 그 알파벳은 조금 달라요. 독일어에는 그 아베 체대 F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아그그 A하고요, 그 A 위에 점이 두 개가 붙는 철자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그
후자의 그 A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파벳 Z에 해당하는 채트. 이 채트 다음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먼저 그 입장을 써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어 간체 순서대로 입장을 했기 때문에 기니부터 그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끔 예외가 있어요.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일본어가 아니고 영어 순서대로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에스파뇰이 아니고 프렌치 순서대로 입장을 했어요. 그왜 그랬냐면요. 그 공식 주제곡도 프레디 머큐리가 불렀던 그 바르셀로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올림픽 참가를 부르고 뭐 어쨌든 뭐 영어, 프랑스어로 끝났다는데 근데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공식 주제가를 부르고 나서 죽었어요. 부르고 죽었어요. 1991년에. 그래서 다원어 국가인 경우는 같은 나라에 개최하는 대회가 적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도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그 뭐냐, 캐나다는 그럴 수 있어요. 몬트리올이나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요, 그 프랑스어 순서대로 갔고요. 그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하고 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영어 순서로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몬트리올은 퀘벡주예요. 몬트리올은 퀘벡주라서 거기가 프랑스어권이거든. 나머지 뭐 캘거리라든지 밴쿠버라든지 토론토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영어권이에요. 맞아요. 한국은 한국어 순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무조건 1번이에요. 근데 언어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스는 무조건 1번이에요. 입장 순서가. 그리스는 무조건 1번. 그리고 2번부터 그 사전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2번이 가나가 입장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순서는 개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순서대로 한 중간쯤에 들어가 있다 쳐도요. 개최국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입장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막그 올림픽 때한몇 차례 이제 북한하고 그 입장만 동시에 한적 있잖아요. 손잡고 동시 입장. 아마 이번에 근데 남북 단일팀 이런 게좀 생기고 나서 평창올림픽 때 이번에 그 동시 입장 무할하죠? 북한 참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아마 태극기 안 쓰고 한반도기 쓰고 입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요 그 그리스가 처음에 입장하느냐 마지막에 입장하느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가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두번 입장했어요. 어떻게 입장했냐면요 첫 번째 입장은 그 고대 올림피아 역사를 갖고 있는 상징이라는 의미로 한 명이 그리스 국기를 들고 한 명만 대표로 입장을 했어요. 1차 입장은. 그리고 마지막 입장은 개최국 입장할 때 나머지 선수단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수만 들어온 거야. 그리고 초창기 올림픽 때는요. 그 국가별 관리가 아니고 통합 관리 시스템이어 가지고 만약에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을 먹어서 단체전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요, 다국적 혼성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로 뭐, 덴마크하고 스웨덴, 서로 이웃나라죠.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적은 이웃나라들끼리 혼성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는 이제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선수 관리가 이제 위임이 되면서 그런 개념은 사라졌죠. 자, 그
그리고 초기 올림픽 때는요, 여자 선수들이 좀그 대우를 많이 그못 받았어요. 쿠베르탱이 이때 생각을 했던 게, 여자들은 메달이나 수여하면 그만이지, 여자가 뭐땀 흘리면서 달리는 걸 보자면 구역질 난다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여자가 낄 곳은 자신의 아들과 연인이 경기하는 걸 응원할 관중석 말고는 없다. 약간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때 여성 스포츠대를 따로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여자부가 뛴다는 이 경기 때문에 올림픽 못지않은 그 관중들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축구 보니까 답답하죠. 하여간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알고 지내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펌프 쪽에서 유튜버가 있어요. 그 만월 씨라고, 만월 김지환 씨가 있어요. 근데 이 만월 씨가 요즘 하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펌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자기 촬영하는 데 출연을 시켜줘가지고 배틀을 시켜요. 1대1 그 이제 두 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배틀 플레이를 시켜요. 하는데 그 배틀 플레이 동영상을 찍어주면서 그 편집을 해줘요. 편집을 하면서 이제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도 홍보를 해줘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여자부 배틀이 동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창원 쪽 펌피스트 그 슈크림 씨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게 있는데, 그 남자부가 배틀할 때는 그 솔직히 이제 댓글이 제일 많았을 때는 그 삐뺨즈 그 혹시 리듬 게임 쪽에서 이제 삐뺨즈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삐뺨즈 윤상현 씨가 출연을 하니까 거기에 댓글이 엄청 달렸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댓글이 달린 게 다른 동영상이 별로 없다가 여자부가 배틀을 하니까 거기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그만큼 여자 스포츠 대회가 올림픽만큼 반응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쿠베르탱이 이 조치는 내 일생 최대의 굴욕이구나 하고 일기를 남겼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뛰는 걸 일부러 안 봤대요. 근데 이제 쿠베르탱의 손녀가, 그러면 할아버지는 여자가 땀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하고 디스를 했대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디스를 했어. 아니, 왜냐면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엄청나게 땀 뻘뻘 흘리잖아요. 힘준다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랬고요. 현재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당연히 육상이에요. 그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 100m 달리기, 마라톤. 그래서 오히려 그 구기 종목들은요, 대회 내내 그 대회를 하잖아요. 심지어 구기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요, 개막식을 하기 전부터 경기를 시작해요. 컬링도 개막식 하기 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구기 종목들은 기껏 그 대회 기간 내내 쭉쭉 해봤자 메달 하나거든. 축구는 올림픽에서 조금 주목받는 종목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요, 1930년부터 월드컵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아직까지 축구 종목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관중 동원에 있어서 효자 종목이거든. 그래서 그 IOC가요, FIFA한테는 되게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어요. FIFA가, 야, 니네 까불면 축구 올림픽에서
뭐냐, 올림픽에 출전 안할 거다? 약간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FIFA가 1930년부터 월드컵을 시작한 이유가 IOC가 너무 그 종목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종목에 있어서 이제 축구 나이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올림픽 축구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출전 선수들 능력이요, 최근 들어서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올림픽 축구가 그 유럽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그 유로 그 하거든요. 하계 대회가 끝나면 하계 올림픽 전후로 그 유로 그거를 해요. 왜냐면 유럽 축구는 그때가 딱 오프 시즌이거든. 그때가 딱 오프 시즌이라서 그때 대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올림픽 개최 시기에 따라서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해요. 그때 이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림픽 축구는 그 아무래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월드컵 예선 라운드가 좀 조금씩 올라가요. 그 올림픽 그 월드컵 예선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올림픽 축구는요, 솔직히 수준이 좀 높아요. 왜냐면 그 선수들이 일부는 월드컵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그 각종 올림픽 사이트들을 보면요, 각 국가 선수들이 딴뭐 금메달 우선순위, 금메달 가중치 우선순위, 그리고 동메달 가중치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간 순위를 매기잖아요. 근데 IOC 자체에서는 이게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IOC에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전국체전을 하는데 전국체전에서는요, 각 종목별 순위별로 포인트 점수를 매겨가지고 단체 종목은 가산점, 뭐 개최 시도는 뭐 가산점, 뭐 이런 게 적용이 돼가지고 총점으로 순위를 정해요. 어쨌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위 집계 방식이 뭐 집계 단체마다 되게 제각기 달라요. 뭐 금메달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서는 뭐 금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아니면 뭐 메달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금은동을 가리지 않고 획득한 메달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 매기는 방식도 있어요. 후자는 요즘 이제 그 뭐냐 금은동 가리지 않고 획득한 메달 총 개수는 그 미국에서만 쓰다가 요즘은 우리나라의 포털에서도 그 뭐냐 금메달 우선순위하고 메달 총순위 그 병행해서 표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개최국은요, 올림픽을 전후로 일시적인 고용 창출밖 일시 일, 일용직 창출밖에 없어요. 오히려 적자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히려 올림픽을 개최를 한다는 것은 그 국력을 과시하는 그 목적이 좀 커요. 적자가 최소화된 대회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었거든요. 근데 시드니도요 적자가 1억 달러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그 동학예를 막론하고 올림픽 개최국들은 그 이제 요즘 올림픽 개최국들이 다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경제력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국가들 위주로 다 선정을 해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좀 약간 상위권 국가라는 거야. 올림픽 정도 치러도 경제가 휘청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원래 그런 국제 스포츠 대회가 그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각국에서 올림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대형 교통망 구축에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할 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2020년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일본이 도쿄올림픽 처음 할때 이제 신칸센을 뚫은 거,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할때 올림픽대로를 뚫었죠. 그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서울 동쪽까지 연결한다는 그 목적으로 서울에서도 올림픽대로를 뚫었잖아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있는데, 정작 그88 올림픽 고속도로는 서울에 없어요. 그 올림픽대로의 그 서울시도 그 번호가 이제 서울특별시도 번호가 이제 88번이죠. 근데 정작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그 구간은 담양에서 대구까지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노선 체계가 개편이 돼가지고 현재 그88 올림픽 고속도로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노선 이름은 바뀌었고, 그 현재 그 노선 번호 12번은요, 저기 무안공항부터 시작해요. 무안공항, 광주, 남원, 함양, 대구까지를 12번으로 봐요. 거기까지를 12번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서울양양고속도로 만들었죠. 작년 여름에 개통했죠. 그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하고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했죠. 인천공항 2터미널 만들었지? 그 광주원주고속도로 연결한다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까지 확장하고, 그 뭐냐, 성남에서 이천까지 그 자동차 전용도로 만든다는 거를 성남에서 경기 광주까지만 우선 개통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우선 개통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선적으로 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경강선 개통했죠. 그 준고속철도. 준고속철도예요, 경강선은. 고속 전용 철도가 아니고요. 경강선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무궁화호도 다닐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당연히 주경기장에서 열리고요. 그 동계올림픽은 별도의 그 행사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개막식은 뭐 개최국, 뭐 개최 도시의 뭐 역사 문화, 뭐 다른 특기할 만한 점, 뭐 이런 거다 보여줘요. 그리고 폐막식은 뭔가 구성이 엄청 화려하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 뭐 보여주고 축하 공연 이런 거 하고 그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경기가 그 마라톤이에요. 가장 마지막 날에 열리는 게 마라톤이고요. 그 마라톤의 경우는요, 보통의 올림픽 종목들은 그 경기가 끝나면 메달을 수여를 받는 건데, 그 마라톤의 마지막 메달 수여식은요, 그 결승선을 통과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결승선을 통과를 해도 꼴찌는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꼴찌는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안 주고요. 그 폐막식 중간에 마라톤 메달 수여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마라톤 메달 수여자는요, 대회의 마지막 메달의 만큼 전 세계의 시청자들의 이목을 다 끌는 동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폐막식 때는요, 다음 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개최국의 국기를 달아줘요. 그리고 그 개최국의 국가를 또 울려줘요. 그리고 그 나라의 퍼포먼스 팀이 와요.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 때 평창에서도 갔어요. 그래서 그 뭐냐,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조수미 씨, 이승철 씨가 공연을 했어요. 아, 세계대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제 역대 올림픽의 그 개최 그 이제 순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편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